안녕하세요. 세모히요. 세모현정. 세온준영. 자,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지 준영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저희가 찍을 영상은 대학생활 월드컵이라는 콘텐츠인데요. 이게 총 16가지 대학생활이 이 월드컵에 있어요. 네. 저희가 이걸 하면서 16강부터 할 텐데 16강서부터 저희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학생활은 뭔가, 내가 새내기 때 어떤 대학생활을 꿈꿨는가, 이런 것 중에서 좀 더 네. 높은 점수를 가진 거를 위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재밌겠다. 가보실까요? 가시죠. Let's go! Let's go! 알바 vs 합기종 여행. 저희가 이 두 개 중에서 난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수업을 짜고 가는 건가? 원래 그 고등학생 때는 저희가 네. 학기 중에 여행을 가려면 수학여행밖에 솔직히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대학 때는 동기들끼리도 공강일이 겹치면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거고. 맞네 맞네. 저는 지금 알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기 중 여행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도 여행. 여행? 난 알바에 환상 없어. 아, 저는 근데 좀 있긴 했었어요. 알바를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 알바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행이 좋아요. 완전 일치로 그러면 학기 중 여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다음은 네. 이게 밤샘 과제. 아니 잠깐만, 밤샘 과제 환상이 있다고? 근데 나 CC는 안 하고 싶었는데. 저도. 왜냐면 CC하다 헤어지면 큰일 난다 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밤샘 과제가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네, 여러분 CC 하실 수 있어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나는 CC. 그럼 준영님 선택은요? 저도 근데 과제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쾌감이 있습니다. 10시부터 이제 핏 빨리면서. 우리 그러면은 밤샘 과제 두 분이 선택하셨으니까 네. 밤샘 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고 싶을 때 자기가 그 왜 여기 있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생이거나 이러면은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학생이 되면 내가 시간표를 짜니까 내가 내 시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내가 12시에 자고 싶다 이러면 12시 스스로 안 잡으면 돼요. 그렇죠.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이게 사진이 보면은 네. 블라인드로 가려서 그렇지 밖이 이게 밝네. 헌해. 그러네, 낮에 자고 있는 거네.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대학생활 매력이기도 하죠. 저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도별 과제에 사실 좀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뭔가 이제 수업을 들으면 다른 과 사람도 있고 우리 과 사람들도 있고 다 같이 모여서 도별 과제 열심히 하고 저희 교양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요. 팀 같이 한번 수업 들으실래요? 네. 아 맞네요. 이게 학번이 다르더라도 수업이 맞아요. 겹칠 수 있어요. 있으니까. 원래 그리고 그 도별 과제 하면서 피어나는 CC가 CC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가요?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있었죠. 네. 네. 입학 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별 과제로 가겠습니다. 희연님. 저도 조별 과제. 저는 잠이 최고예요. 근데 2대1로 조별 과제가 승리한 걸로. 어떡해, 나 이거 못 골라. MT냐, 버팅이냐. 그것이 문제로 나. MT 가보셨어요? 아니요, 못 가봤죠. 저희도 못 갔어요. 저는 이제 서울 올라오기 전에 이제 본가 친구들이 서울 올라가서 술게임 좀 하라고 술게임을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과팀 해보셨나요 혹시? 20학번이랑 21학번이 대학에 가질 못하니까 둘 다 어찌 보면 MT랑 과팅도 일단 대학을 가야 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MT가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저도요. MT. 저도 MT예요. MT. 일단 MT는 다 같이 잠을 자고 오기 때문에 시간표 짜는 거 말하는 거 아닌가? 그 약간 이거 해가지고 티켓팅 하듯이. 전 시간표. 전 면허가 있어가지고. 있어요? 네, 저도 면허가 있어요. 나만 무면허구나. 전 아직 그래서 제가 무면허라 그런지 면허에 대한 로망이 좀 있거든요. 나도 운전해보고 싶다. 이래서 난 면허. 저는 솔직히 면허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요? 어쨌든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표를 마음대로 짤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로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표로 가나요? 네. 네, 시간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번째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근데 나의 워홀 간다는 너무 좋고. 그러니까요. 저 외국 생활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난 워홀. 저도 워홀. 아 진짜요? 포차가 꿈이. 아 근데 그거 있다. 포차는 아니고 포장마차는 가보고 싶어요.
아, 포장마차에서. 저도 그것 때문에 솔직히 포차 쪽으로 끌리긴 하거든요. 아, 잠시 흔들리는데. 일반 술집은 사실 이렇게 별로 막 로망이 없었는데, 그 진짜 포장마차, 진짜 포장마차, 빨간색 그 포장마차에. 맞아, 앉아가지고. 오뎅 이렇게 돼요. 어묵국물 시켜놓고. 네, 요새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포차가 전에는 영어를 많이 안 하는데 이제 슬슬 풀리면서 조금씩 조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음에 가볼까요? 좋아요. 포차에서 회식해요. 아, 너무 좋아요. 포차로? 포차로. 학생회 vs 피크닉. 저는 피크닉에 한 표를 던지고. 나도. 학생회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다들. 아, 사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를 했었거든요. 오히려 피크닉이 더. 저도 솔직히 피크닉이에요. 왜냐하면 한강 같은 데서. 저희가 또 뚝섬이 가깝잖아요. 맞아요. 세종대 자랑. 네, 바로 역 하나 차이거든요. 그럼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눈은 안 나하고 걸어가서 뭐 음식을 따로 준비를 안 했더라도 배달시키면 돼요.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피크닉. 피크닉. 저 피크닉. 만나일치. 전공 실습 vs 배낭 여행. 이게 입학하기 전에는 전공이라는 거에 대한 좀 로망이란 말이죠. 뭔가 전공이면 되게 멋있을 것 같고 막 좀 그런 굉장히 두근두근한 모먼트들이 있기는 한데. 저랑 현정님은 문과니까 실습이란 단어가 생각보다 익숙하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키우님은 저는 실습을... 이제 코딩 실습을 원래 하긴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습을.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체능이신 분들은 또 실습이 되게 잦다고 들어가지고 전공 실습이냐 아니면 뭔가 그래도 배낭여행도 가고 싶긴 한데.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난한 지갑. 얇아지긴 지금. 얇아진 지금. 한번 여행 가면 이제 과제 밀리고. 맞아. 밀리고. 이게 현실이네요. 보통 그래도. 네. 근데 방학 때 배낭 여행을 다들 가고 싶어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로망하면 배낭 여행이죠. 네. 맞죠? 네. 자 이렇게 8강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16강에는 후보를 일단 보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8강서부터는 빠르게 승부를 내는 좋습니다. 쪽으로 가죠. MT 대 피크닉. 둘 다 어렵군요. 저는 피크닉. 나도 피크닉. 저는 MT인데. 뭔가 이제 낭만하면은, 그러니까 MT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로망 낭만하면 조금 더 피크닉에 가까운 것 같아서 그래서 피크닉을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피크닉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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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표 대 배낭 여행. 근데 또 시간표가 중요한 게 진짜 시간표 한번 잘못 짜면 시간 한 학기가 한 학기가 그리고 시간표를 짤 때 저희가 거의 티켓팅 수준으로 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을 시간표에 담는 걸 다 성공하면은 그 올클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하면은 쾌감. 완전 쾌감이 쾌감. 있죠. 배낭 여행이신가요? 저는 당연히 배낭 여행이신가요? 그래도 배낭 여행이신가요? 시간표는데 올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환상이 딱히 없어가지고 배낭 여행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시간표요. 그럼 난 배낭 여행. 그럼 배낭 여행으로 하시죠. 네, 좋습니다. 다음 포차 대 조별 과제. 근데 이게 둘이 비슷한 게 있는 게 어차피 조별 과제의 끝은 포차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저는 근데 조별 과제의 환상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별 과제를 한 두세 번을 해봤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거의 카톡으로 하고 웹엑스 이런 걸로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해보지도 못한 것 같아서 저는 조별 과제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조별 과제인데 동기들을 이제 학교에서 못 보는 대신 조별 과제를 하면서 그나마 좀 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조별 과제가 되게 친해지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조별 과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조별 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샘 과제 대 학기 중 여행. 저는 학기 중 여행 하겠습니다. 난 밤샘. 저는 그럼에도 여행으로 하겠습니다. 왜요? 멋지지 않아요? 밤새도 과제하는 멋진다. 과제가 끝나고의 날 저를 보면은 웬 시체가. 저는 이제 학기 중에 여행을 갔던 친구가 있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배낭 여행 대 학기 중 여행. 둘 다 여행인데. 저는 이거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배낭 여행이에요. 저는 학기 중 여행.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을 보면은 그냥 야외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여행하는 사진 같은데 아예 이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호캉스라는 것도 포함이잖아요. 맞아요. 학기 중에 그러면 학기 중이지. 날 잡아서 그냥 호텔이든 아니면은 아주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에 가서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또 생각하면 학기 중이 맞네요. 학기 중 합시다. 조별 과제 대 피크닉. 저는 피크닉. 저는 그냥 입학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쭉 잔디밭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잔디밭 로망이 있으셨군요. 저도 피크닉.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여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네. 저 그냥 피크닉 누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학기 중 여행이냐 피크닉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둘 다 이제 약간 뭔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네. 뭔가 힐링이 된다는 점에서 같은 공통적인 네. 면모가 있는 것 같은데 준영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은 지금 둘 중에 뭘 하고 싶냐 하면은 그냥 여행을 가고 싶네요. 난 피크닉! 와 너무 예쁘게 네. 생겼어. 아 또 이거 제가 선택해야지. 아 그러네요. 아. 결승의 선택은 희우님에게. 아 잠시만. 저는 학기 중 여행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의 여행승. 최종 선택은 학기 중 여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대학생활에 관련된 이상형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또 이렇게 하게 돼서 재밌었어요. 맞아요. 즐거웠습니다. 대학생활에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공감되는 상황 월드컵이 있으니까요. 맞아, 이게 신형편이었잖아요. 아, 신형편이구나. 네. 네. 저희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걸 제작하고 나면은 나중에 절망편도 같이 해보는 걸로. 그게 더 기대가 돼요, 저는. 여러분, 절망편이 궁금하시다면 거의 현실. 지금까지 대학생활 이상형 월드컵이었고요. 너무 함께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상으로 그럼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